저 오늘 촬영하러 가기 전에 잠깐 동대문에 들려가지고 천을 살 거예요. 제가 딱 생각한 컨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을 사러 동대문에 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름 넣어야 되겠다. 제가 동대문 안에서 촬영을 살짝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촬영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후다닥 사기만 하고 바로 왔어요. 뒷배경으로 사용을 할 천들을 구매를 했는데 좀 알록달록한 것들을 샀죠. 한 마에 1,500원 정도라서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이렇게 그리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고 헤어 액세서리도 하나 사고, 이건 이제 우리 포토 희경님 줄 액세서리도 구매했어요. 이게 2,000원밖에 안 한대요. 너무 싸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근처인 아랑한복을 갈 거예요. 작업실이에요. 짜자잔. 우리 헛소 실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소영 실장님 없이 헤어하려니까 너무 싫어. 언제 오세요? 아직 연락 없어요. 지금 열심히 악셀 밟고 있을 거예요. 원래 혼자, 아니, 원래 헤어할 수 있는데 자기 헤어는 또 다르거든요. 이거 뒤에 이거 천 뭐야? 진짜 예쁘다 재질. 그쵸? 응. 약간 반짝반짝한 무지개떡 같아. 대박. 역시 분위기 장인 아랑. 이렇게 작가님들의 열정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거?
나 약간 광고주. 아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예쁜데요? 어머 작가님 너무 잘 찍으신다. 대박이에요. 아 진짜 잘 나온다. 아 진짜 예쁘다. 근데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인간하면 너를 진짜 안 부르려 그랬거든? 근데 내가 오늘 도착하자마자 느꼈어. 이거는 내 깜냥이 아니여. 아니야. 내가 그동안 먹은 밥이 몇 아, 나 허리 좀 아팠잖아. 다음부터는 절대 그 파주 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알았죠. 나 브이로그 찍는다 그래서 또 차 막혔는데. 진짜? 제가 오늘 혼자 뒤통수를 못하겠어서 우리 소영 실장님 소환권 썼어요. 아 진짜 귀엽네.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언니 웨이브 안 주고 부를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가져왔어. 뭐? 다이렉트기랑 비주얼. 진짜? 어? 근데 이따 바꿀 때 한번 따주자. 역시 너밖에 없어. 아 여전히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거 완전 밝게 나온다. 그치? 약간 뽀샤시하게 나오지 않아? 나 다시 편집 시작했어. 진짜? 맞아 다시 열심히 할 거야. 숨을 왜 오시시죠? 소영 실장님이 한 번 다시 예뻐졌는데 3kg가 빠진 거 한번 여기서 턴 해보세요. 아 예쁘다 한 번 더. 사랑해요. 야 너 진짜 얼마나 쪼인 거야? 별로 안 쪼였어요. 나중에 언니 등이 굽어 있어. 숨을 쉬어. 내일 아니야. 아니 뭐 예쁘게 나오는 예쁘다 예쁘다. 언니 원래 한복 그렇게 입는 거래. 진짜? 뇌피셜. 아 처음 들었는데. 뇌피셜. 뇌피셜. 인싸님 춤춰주세요. 아 이거 틱톡 댄스야? 어. 그래서 화장했어. 귀여워. 이거 괜찮은데? 아, 근데 누나는 그 원생님인 것 같은데? 왜 이래? 화소가 올린 사진 중에서 그런 것도 예쁘던데 쪽 이렇게 따서 그런가? 아 언니 딱히 너무 짧다. 그치 나 다 끊어져가지고. 맞네. 그치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뭐 도전은 해볼게. 아까랑은 다른 느낌으로 머리 꼬불꼬불하게 했어요. 네, 일단은 립은 우리 채소의 리커벨 몇 호지? 1호 7시부터 10시까지 이거 미니 사이즈인데 나 진짜 잘 쓴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두 번째는 짜자잔 이거예요. 초록초록. 우리 소영 실장님 머리 따줬지롱. 아주 예뻐요. 마음에 들어. 헉, 뭐야 또 못 꽂는 거야. 머리에 진주 봉지를. 아니 얼마나 조여놨으면 숨을 못 쉬겠어. 나 늑골 부셔졌잖아. 지금 너무 예뻐. 아니 아까는 갈비뼈 부셔놓더니 지금 너무 예뻐.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너가 해놓으니까 날씬하게 찍히긴 하더라. 자자자. 오, 작품이야 작품. 너무 예쁘다 언니. 언니 이렇게 송아랑 고객님께서 이렇게 흐르는 느낌을 원하셔서. 송아랑입니다. 가자. 신부님 나가십니다. 왜 전 이런 비하인드 좋은데? 아 그래. 동족이 안 터진 비하인드. 어, 망한 것들. 옆에서 소영이가 고생한 만큼 나오네. 오 진짜. 베스트 나왔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마지막 핑크. 네, 진짜 마지막인데 두 번째 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이 막 날리는 거? 어 치마가 두 겹인데 약간 시스루처럼 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지금 한 컷 한 컷마다 언니 이렇게 올려주고 유산소 스쿼트 했어. 아 역시 좋아, 스태프들이 좋아. 고생을 해야 돼. 아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뭔가 반복근 말고 막 이런 잔머리 막 흔들리는데 막 흔들리는 잔머리.
머리? 근데 뭔가 그 신경 쓴 듯 안 쓴 듯한 그 머리 묶고? 아니 그 집에서 대충 묶었는데 이쁜 아~ 듯한 올림머리인데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잔머리는 빠져나와 있는데 그 뭔가 형체는 딱 잡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웨이브 이런 게 한올한올 좀 있는데. 아 잡아줘야지 한올. 뭔지 알지? 나 너무 어렵다. 사진 봐봐 약간 비슷한 거. 약간 마지막은 핑크지롱. 너가 한 번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여기 뭐 하나 빼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확 조여야지 뭔가 예쁘다고. 명치 맞은 사람 마냥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한복을 너무 편하게 보면 엄청 부해 보여. 진짜? 응. 좋아 좋아. 진짜 다 너무 예쁘다. 그니까. 근데 이것도 이런 날리는 걸 해도 예쁜 것 같아. 찍어. 뭐야? 너무 예뻐. 이거 나 다 쓸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대박. 우리 희경님 짱. 대박. 진짜. 나 너무 만족스러워. 마지막. 짠. 역시 어시가 있어야 돼. 짠. 어, 짠. 저 이게 진짜. 최소 인플루언서 여기 어시 한 분 더